한지우라는 이름은 조금 낯설다. 하지만 뜨거운 형제들 아바타로 나왔던 한지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 뜨거운 형제 한지우가 갑작스레 결혼 소식을 발표해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지우 프로필 한지우 본명 김보람 한지우 직업 탤런트 영화배우 가족 집안 한지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한지우 남동생 한지우 신랑 남편 한지우 남편 직업 일반 회사원 나이 차이 3살 차 출생 1987년 3월 26일 한지우 나이 만 30세 신체 몸매 한지우 키 171cm 몸무게 51kg 한지우 가슴 성형 수술 이야기는 루머 수상 2007년 미스 코리아 중국진 소속사 토비스 미디어에서 매그넘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SNS 한지우 블로그, 인스타그램 한지우가 중국에 간 배경은 고교 시절부터 중국에서 유학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먼저 데뷔했다. 중국어에 능통하며 지난 2007년에는 미스 코리아 중국진에 선정돼 현지에서 이름을 알렸다. 한지우는 통칭 리틀 송혜교란 별명으로 초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언뜻 송혜교 얼굴이 잘 보이는 편이다. 이런 한지우는 송혜교를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외모와 한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중국 상하이에서 미스 코리아 상하이 지역 대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 한지우는 중국에서 먼저 미스 코리아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당시 한지우 본명 김보람으로 나온 미스 코리아 상하이에서 중국 진으로 상해 희극 대학 재학 중인 김보람이 차지했다고 한국까지 보도가 됐다. 한지우 미스 코리아 진 당시 과거 사진. 당시 비키니 수영복 입은 한지우는 굉장히 당차고 멋진 모습이었다. 당시 한지우 몸매는 키 174cm에 가슴비 34 허리 골반 26 엉덩이 힙 37 사이즈인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며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미에 맞는 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당시 상해 미스 코리아 중국선은 서원대 국악과에 재학 중인 이별임양이 미는 조신주양이 차지했으며 RNX ITFM 상과 알비노 패션 스타상은 김효나 양이 수상했다. 김샘 김홍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상하이 지역 대회에서는 RNX ITFM 패션쇼와 가수 엔젤, 최은정의 축하 공연, 플로리스 주얼리쇼, 디자이너 이미경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었다. 이런 한지우는 2010년 한국에서는 뜨거운 형제들 출연을 통해 유명해진다. 그 후 KBS 8부작 청춘 드라마 정글 PC의 주연으로 발탁돼 엄친딸 백효환 역을 연기했다. 무한걸스 시즌 3에 참여하였다. 정글 PC를 촬영하면서 교복을 입은 장면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소위 말하는 베이글녀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한지우다. 상당히 몸매가 글래머다. 2011년 MBC 주말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이란 드라마에서 금란이의 개념 없는 여동생 미란이로 출연하며 많은 욕을 먹었다. 짜증을 유발하는 악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형국 아닌가 싶다. 이후 한지우는 MBC 월화국 개백에서 의자왕의 정비인 백제황후 연태연 역을 맡았으나 다소 연기력에 있어 혹평을 받으며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 이후 2012년 문희준,
박재훈과 함께 QTV의 텐미니박스의 MC로도 활동했다. 한지우 결혼 배우 한지우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한지우 소속사 관계자는 한지우가 11월 11일 3살 연상의 남편인 대기업 연구원과 결혼한다라며 2년 열애 끝에 백년 가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지우 측은 오늘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일반인이다라며 오랜 시간 이어온 열애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알렸다. 한지우가 김완선과 함께 친분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김완선은 예능에서 활약 중이다. 한지우의 연상 남편에 대한 현재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됨과 동시에 남편으로 매혹시킨 한지우의 매력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2년 한지우는 출연 중이던 MBN 끝장 대결 창과 방패에서 솔직하고 가감없는 입담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지우는 당시 트랜스젠더의